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BL 표면약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많이 힘드시죠? 네, 언제 끝나는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면약관이 언제 끝나나? 최소한 서너 번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고난의 행군이 기다리고 있네요. 오늘 할 내용은 Receive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이거는 수령 조항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조항이네요. 아, 또 그렇게도 쓰는구나. 물건을 선사에서 잘 받았다. 이 물건을. 그래서 도착지에서 이 물건 여기 적힌 그대로 잘 인도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는 그런 조항이죠. 이게. 그 약속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약속이 이거죠. 내가 물건 잘 받았다라고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게 그 약속이지. 화주가 물건 깨졌으면 네가 잘 받았다고 증언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이게 이제 BL 전면이죠. 요 BL 전면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다른 부분에는 약관이 없어. 여기밖에 없어 이제. 여기밖에 없는데 뭐 여기 나와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게 잘 안 보이니까 확대해 보면 이렇죠. 이게 한 서너 문장 돼 있는데 오늘은 첫 문장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제가 또 다 타이핑을 쳤어요. 잘 보이십니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Received in goo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 unless otherwise stated herein, the goods or packages or containers said to contain the unit a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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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ah. 이 이하 문장은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 앞에 세 문장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하나씩 하나씩 봅시다. 문장이 한 문장인데요. 세 줄, 세 줄. 세 줄. 네. 어쨌든. 자, 봅시다. 첫 번째가 receiv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받았다. 잘 받았다. 이게 뭘 잘 받았는지가 또 뒤에 그렇죠.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 아주 좋은 상태로 잘 받았다. 멀쩡한 상태로 잘 받았다. 뭐를? The goods or packages or containers. 그렇죠. 그걸 그러니까 잘 화물을 받았다. 잘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컨테이너는 특히 뭐라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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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적혀 여기 요만큼의 수량이 즉 담겨 있다라고 적혀 있는 컨테이너를 그렇죠, 잘 받았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otherwise stated herein. 그러니까 BL상에 다른 말이 없다면 그러니까 선사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지. 그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나는 잘 몰라요. 그 외관상으로 그러니까 막 하긴 했어. 나는 모르겠고 컨테이너 안에 들었다고 네가 얘기하는 그 물건을 외관상으로 잘 받았다. 이 비해상에 특별하게 써놓은 게 없다면 그렇죠.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 그러면 이 send to contain은 나중에 나올 부지약관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부지약관은 컨테이너에 들어가 있는 화물 같은 경우에 선사가 그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화주가 실었다. 그래서 뭐 shippers load and count라든지 아니면 뭐뭐 said to contai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카드라 실었다 카드라 그렇게 들어가 있게 되면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otherwise stated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되면 부지약관의 그래서 효력이 otherwise stated here이 다른 게 써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파울 비엘이고 더티 비엘이죠. 더티 비엘이다. 뭐 물건이 하나 모자란다든지 뭐 물에 젖었다든지 뭐 이런 말이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포장 상태가 안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는 거는 클린 비엘이라는 거죠. 없으면 아무런 그러니까 otherwise가 stated가 안 돼 있으면 클린 비엘이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리시버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온보드 비엘이 되려면은 선명, 선적항, 선적일과 shipped onboard 또는 loaded onboard라는 onboard 노테이션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 선명도 선명 표시한 날이 있고 선적항도 표시한 날이 있는데 선적일과 이 문구는 그 BL 형식이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를 onboard notation이라고 그러고 onboard notation이 있어야만 onboard BL 되는 거예요. 신용장 글에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신용장 결에서 요 선적이라고 요 노테이션이 없으면 요거는 온보드 비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기본적으로 신용장에서는 온보드
본보드의 비율만을 이렇게 인정을 해준 게 원칙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컨테이너 화물의 특징 때문에 그래요. 컨테이너 화물은 선사가 먼저 받고 보관하고 있다가 배에 선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받고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리시브드. 그렇죠. 그 다음에 싣고 난 다음에 이 온보드 노테이션을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온보드 비율이 되는 거죠. 온보드 비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 컨테이너 화물이 아닌 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이제 벌크 화물 비율인데 탱크 선사 비율을 제가 구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역시 글자가 안 보입니다. 탱크 선사, 탱크로 실은가요? 뭐 액체 화물. 아, 액체 화물. 뭐 원유. 아는데 모른 척. 아는데 모른 척. 보면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shipped예요. 그렇죠. Shipped on board, the cargo specified above. 그러니까 이게 뭐 같은 내용이죠. 이 비해상에 표시된 화물들을 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벌크 화물은 받는다는 자체가 싣는 거기 때문에 쉽더라고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 화물 비엘은 받고 나중에 선적하니까 리시브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리시브드 비엘은 온보드 노테이션이 이렇게 부기가 되게 되면 쉽드 비엘하고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훌륭한데요. 저는 너무 이렇게 너무 그렇게 보시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조가는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비해상에 특별한 문구가 없다면 선사가 받은 컨테이너 화물은 외관상으로 하자가 없다. 즉 이 비엘은 클린 비엘이다. 왜냐하면 선사는 컨테이너 안의 상태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뭐, 예.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선사의 비엘은 온보드 노테이션이 있어야 온보드 비엘이 된다. 그렇죠. 이런 내용으로 첫 번째 문장이 이루어졌다. 되겠습니다. FOB 조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컨테이너 화물이 적합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도 정리한 적이 있었죠. 그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녹화한 FOB에 대해서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거기를 잘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오늘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